안녕. 정석이야.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? 그냥 입하고 힘들고 숙제방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. 오늘 알약 사기다가 걸렸어, 아침에. 눈부시 가려다가. 아무래도 캡슐 있는 약을 벗겨야 될것 같아요. 캡슐 걸고 알약만 먹으려고. 그리고 두번 샀어. 날 좋아지면 밖으로 나가서 돈 날리려고. 잘 지내고 있어. 그리고 주식은 계속 공부하고 있고, 컨설팅 있고 듣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. 컨설팅 있고. 그냥 지금까지는 소액으로 그냥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요. 이제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될것 같아. 건강 신경 써가지고. 그 욕심 안 부리려고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. 이왕 할 거면 돈을 벌어야 될것 같아. 어차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경제적인 기댈 데도 없다 하면 좀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. 심리적으로 이제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될것 같아. 실 계좌로. 멸명원칙을 재정비 해야 돼. 실제로 돈을 벌어야 돼.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, 내가 좀 확신이 들때 얘기하든가 하고, 알려줘봐야 소용없고, 본인이 절실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. 그래. 오늘 여기까지.